알몰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글자의 발음은 물, 뜻은 무엇을 하지 말라, 부수는 쌀, 포, 총 4획입니다. 이 글자의 갑고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본 모양 아닌가요? 바로 칼도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칼도는 칼을 상용해 만든 글자입니다. 자세한 것은 지난 영상 칼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참고해주세요. 다시 말 물의 갑골문을 봅시다. 칼도 옆에 작은 점들이 붙어있습니다. 이것은 칼로 잘라낸 물건들을 표시합니다. 점점 모양이 변하여서 현대의 해서체가 되었습니다. 벼와 옆에 칼도를 붙여서 만든 회의자인 이로울리로 고문자 형태를 보면 칼도가 아니라 말물을 따르고 있습니다. 칼로 곡식을 베어내는 모습으로 원래 의미는 칼이 예리하고 날카롭고 다는 뜻이었습니다. 현대 해서체에서는 말물이 칼도로 바뀌었지만 이롤리가 포함된 다른 글자인 거물여에서는 아직 이 모양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물의 본래 의미는 절단하다였으며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의 의미는 가차된 것입니다. 원래 절단하다란 뜻의 물이 가차되어 금지를 나타내게 되자 다시 칼도를 붙여서 베일문이라는 글자를 만든 것입니다. 한국말에서도 많이 쓰이는 물론이란 단어는 논하지 말라, 즉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엔 어떤 글자를 알아볼까요? 댓글을 남겨주세요.